이렇게 묘목이 심겨져 있었다. 심겨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신도시 발표되고 나서 며칠 후에 묘목이 심겨졌다. LH 직원들의 100억 투기 의혹, 100억이요, 100억.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허리 높이의 어린 나무를 빼곡히 심었다. 신도시 지정 발표 직후 인근 주민들이 논에 왜 나무를 심나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황당했겠죠. 아니 왜 저 사람들 논에 나무를 심어? 알고 봤더니 이랬구나. 작년 초 버드나무 심길래 의아했는데 투기했다는 뉴스 보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LH 사람들이 다 알고 샀으면 정말 몹쓸 사람들이다. 라는 반응 나오고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 농지 매입 경우 실제 농사 지어야 한다. 허위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가능하고. 감정평가사는 토지 심어진 수목은 이전비나 취득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서 투기꾼들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드론으로 찍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묘목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지 저희가 드론으로 찍어놨습니다. 아니, 박수현 대변인이 예. LH 직원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냥 뭐 속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받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사 부동산 대책이나 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정부나 정권 차원의 분노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말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 국민, 서민, 내 집, 신혼부부들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방 한 칸 갖기를 원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예. 더구나 그런 어떤 공기업의 간부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저렇게 투기꾼들이 할 수 있는 수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더 분노한 건 뭐냐면 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포털을 찾아보니까 이 해당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투자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포털 기사에 좀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 여부는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모르는 게 더 큰 잘못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에 더 고통을 드린 이 공기업 직원들이 이 잘못에 대해서 석고 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는 부동산 투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지시를 하고 강하게 3기 신도시 전체 조사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잘 읽고 위로하려는 그런 어떤 차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 뭐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개인의 권리고 이런 거 떠나서요. 이 문제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하고 또 여기에 지자체는 또 공무원으로 관련이 없는지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되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단위를 완전히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박수현 대변인 말씀 쭉 주셨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송구합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청와대는 뭐하고 있었고 국토부는 뭐하고 있었어요. 이 3년, 4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적폐놀이 한다고 국가 시스템 온갖 다 뒤집어 엎고 나서 그리고 국민들 지금 서울시 아파트값이 10억이에요. 평균 거래가가. 그 10억에 단돈 일원도 대출 못하게 묶어놨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집 사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출 못한다고. 니네 다 투기꾼이라고. 그래서 다 묶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지금 국토부 장관 공공주택 뭐 만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사장이었어요. LH 사장. 그럼 본인은 관리 책임 없어요? 똑같은 논리로 청와대는 관리 책임 없어요? 저는 이 지경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전수조사하고 뭐 하라. 글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적폐놀이하고 권력 다툼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는 다 썩어가고 있고 저는 이 국민들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지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쓰라리지만 이거를 쳐다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쳐다볼지 참 걱정입니다. 이 농지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농사 지는 용으로만 이렇게 얼마나 알았지 보니까 어처구니도 없고 좀 냄새가 난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묘목이 심은 거에 부르다가 얼마씩 보상받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작업이에요. 생각에는 갑자기 그냥 아줌마들 한 20년 될 거거든. 갑자기 심장 무슨 놈이 왜 이렇게 심나 했더니만 아 열받지 솔직히 그래 나도 내 이 옆에가 내 땅인데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나도 50억 대 조만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참 바보같이 사는 거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